공개된 영상만으로도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4월 3일 영화 생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이 책이 제가 이 영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닥친 책이었었어요. 다른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었고 스케줄상으로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책이 와서 좀 당황했었고 책을 읽고 뭐 그동안 준비가 많이 돼 있었어요. 그 제작 그 환경은 그리고 오케이만 하면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여름 전에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 생일은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왜 뭐 벌써 이 영화를 만들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그동안 안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었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스케줄 정리를 급하게 하고 제가 저를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그 영화를 끝내고 이 영화를 뭐 준비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게 됐습니다. 예. 좀 부담스럽고 또 선뜻 다가서 기가 좀 힘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사도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뛰어넘을 만큼 이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. 두 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만나신 게 18년 만입니다. 사실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도 없으신 것 같지만 두 분은 좀 느끼셨나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셨을 때 서로의 어떤 차이, 변화? 촬영 전에 나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 포스터랑 그 뭐 집에 걸려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유시이 보고 그동안에 뭐 전도현 씨랑 뭐 사석에서 안 만났던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말도 촬영 중에 했었었는데 너무나 똑같아요. 어쩜 이렇게 사람이 18년 동안 변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좀 희한하게 너무 똑같아요. 예. 어떤 부분이 가장 똑같아요? 18년 전과 지금? 전체적으로요. 다. 어떤 부분이 아니고 외모도 하나도 뭐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은 느낌? 네. 예. 사실 지금 설경구 씨가 훨씬 더 네. 멋있는 것 같아요. 되게 그 전보다. 멋있게 나이를 들어가는구나라는 네. 생각이 들었고요. 네.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촬영을 할 때는 설경구라는 배우에 대해서 설레임이 없었다면 지금은 가끔씩 이렇게 설경구 씨를 보면 약간 설레임을 주는 그런 남성다움이 더 감사합니다. 있잖아요. 뭐 잊지 않겠습니다. 기억하겠습니다. 벌써 5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. 저희 영화와 함께 그냥 같이 저는 마음속 아주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같이 공감했고 또 같이 슬퍼했고 또 그 온 국민의 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예. 어마어마한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희 영화가 작은 서로에게 그 참사의 당사자뿐만 아니고 전 그 참사는 당사자는 온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서로 위안도 주고 또 위로도 하고 작지만 위로도 하고 또 기억하겠다, 잊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도 해보고 그런 작은 물결의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생일이라는 영화는 어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아니라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다가와 주셨으면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읽고서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생일을 통해서
제가 아주 조금 다가가서 어떤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도 관객분들이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진정성 있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.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4월 3일 이 작품이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